아니 수바 이거 로아온 1차 때 말한 3차 각성 지금까지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분량의 절반이 수바 한 3년 4년 걸리는 거야. 드디어 로아온이네요? 뭐 실제 가서 뭐 참여하는 행사? 그건 아닌가 보네. 아참, 트위치 동시 송출 막힌다는 거 보셨나? 네. 트위치 동시 송출 막는 거 지금 눈 뜨자마자 들었어.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일단은 7월 1일부터 적용이라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오늘 방송 이슈가 지금 뭐냐면, 트위치 동시 송출, 이 로아온 24일. 지금 뭐이 정도 되는데, 그거는 지금 고려 중입니다. 지금 이거는 일단 7월 1일부터 적용이라 아직 고민 중이에요. 이거 글로벌 적용입니다. 글로벌 적용. 아, 야, 걱정 마세요. 아프리카는 의리야. 지금 보고 있는 결사대 100명 없으면 접음. 아, 지금 200명인가? 아, 죄송합니다. 200명이구나. 아프리카 200명. 지금 님들 때문에 아프리카 하는 거야. 이거 마지노선이야. 마지노선. 뭐, 이거는 하여튼 이건 그냥 좀 님들한테 의견 수렴도 계속 하고 좀할 거예요. 할 거니까 이건 걱정 마시고. 유튜브 버리시냐고요? 채팅창들이 반응이 좀 다르냐? 야,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트위치 버리시나요? 이야기가 존내 많이 나와야 돼. 트위치는 당연히 아, 유튜브 버리시나요? 뭐 이러고, 유튜브는 아, 제발 저희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살려줘. 이러고 있어. 목에 호스 꽂았냐고요? 이거 뭐냐고? 이거 이어폰이야, 임마. 뭘 벌써 목에 호스를 꽂겠니? 이어폰이야, 이어폰. 팝콘 TV는 좀 로아온 24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로아온은 이건 그거잖아, 님들. 앞으로 업데이트 방향을 알려주는 거라 애초에 로아온 자체가 예고죠. 일단 뭐 로아온을 한다고 당일에. 자, 2023년 로아온 오늘 카멘 나옵니다. 뭐 이러진 않잖아. 미리 알려주는 거니까. 뭐 일단 그건 그렇고요. 이번엔 로아온 뭐 나오려나? 이번에 무조건 하익은 무조건 나오겠죠. 이거 아마 7월 소울리터 나오면서 이제 여기에 하익 나오지 않을까. 핫딜은 기대하지 마세요. 야, 님들 이게 핫딜이야, 이게. 이게 핫딜이야. 이거는 크리스탈 필요한 사람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아, 근데 나 오늘 결제 많이 해야겠는데? 10만원에, 20만원에, 40만원 충전해야 되네. 아우, 씨. 핫딜 관련 내용으로 슬라이딩 보게자하면 용서가능. 뭐 핫딜이 아니라 뭐 내용이 알차야지. 뭐 우리가 걔네한테 사과 받으려고 로아온 해라고 한건 아니잖아. 내용이 알차야지. 뭔가 화난 걸 푸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이번 로아온 때뭐 죄송합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과할 시간에 수바 좀더 양질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난 이런 거 말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나도 소통 같은 거는 안 바래. 그냥 진짜 깔끔하게 그냥. 괜히 감수성 나 그런 거안 바래요. 뭐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는데. 수박 욕을 처먹었으면 아, 다음부터는 이러면 안 되겠지. 걔네가 깨달았겠지, 설마. 배운 사람들인데. 로아온에서 핫딜 사과는 아닌 거 같고 왜 혼돈을 팔았는지 듣고 싶은 키키요. 아, 나도 그건 궁금하긴 해. 그러니까 솔직히 뭐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바라고 뭐 이런 짓은 않거든. 근데 난 도대체 왜 그게 혼돈이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해. 카멘 언제 나올 것 같은데? 카멘 영상은 벌써 안 나올 것 같은데? 카멘 나는 한 9월 봅니다. 그러니까 공지는 8월이라고 뜨고 너무 늦는다고? 거의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나? 상식적으로 9월에 방학 끝인데 그때 나오면. 아, 근데 루스타크는 대학생 휴강 기간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주구계층이 아무래도 30대 직딩들이 많다 보니까 크게 생각 안 하더라고. 디아포 그러니까 몇 시에 할 거냐고. 그때 다시 오게. 로안 봐. 형님은 그냥 방송 보지 마세요. 말투가 싸가지 없게 지금. 그냥 보지 마, 너는. 빨리 대답해봐. 밴 해줄까 말아. 디아 방송 존내 많은데 그냥 디아 방송 다른 데봐 그냥. 여기는 지금 디아를 보러 온게 아니라 날 보러 온 사람들이야. 말해봐. 밴 해줘 말아. 마지막 욕할 수 있는 기회 줄게. 너 기분 나쁘잖아 지금. 알겠어. 로아 보다가 디아 포 볼게. 아이고, 우리 용일 형님, 제가 말 싸가지 없게 해서 죄송합니다 형님. 일단 대가리 한번 박을게요 형님. 형님 한 4시쯤 할 예정이거든요. 한 4시 안에 할 예정이니까, 예, 그때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님. 말을 이쁘게 하면 이렇게 내가 대가리를 박잖아요. 솔직히 숙제 의무감으로 빼는 중인데 로아온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좀 안타깝긴 해. 지금 이 시간대부터 아침에 로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이게 탭랩이 좀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님들은 할게 없지만 이 중간 단계 분들은 지금 상아탑을 가고 어딜 가고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지금 바쁘게 게임하는 사람도 많긴 해. 내가 디아 할 때만 봐도 이단님 세구비 맞췄습니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뭐 제발 카드팩 제발.
태움 필요 없다. 크리스탈 필요 없다. 하나, 둘, 셋. 이씨. 게임 이거 씨된 카드팩 빼고 다 나왔네. 아. 아이고 우리 크루잔 대륙 오픈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어 저분은 수바 돈으로 대화를 안 하시네. 근데 크루잔 오픈은 사실 조금 이번에 안 나오더라도 금방 나오긴 할 거예요. 크루잔은 뭐 서림이 방송 평소에 많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크루잔 자체가 카제로스하고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타멘에서 떡밥이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크루잔이 같이 나올 수도 있고 빠르면 나는 이번에 나온다고 봄. 늦어도 겨울에는 나옴. 그래야지 이제 카멘이 카제로스가 이제 들어갈 수 있지. 고대학세 다음 단계 악세는 언제쯤 나올까요? 예, 그거는 나중에 카제로스나 잡아야지 이제. 아직 좀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아야 근데 계승을 그만하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하지 마. 내가 전에도 이야기를 해줬지만 사람들이 계승이 질린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리셋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계승밖에 없거든? 이게 그나마 소프트야 이게. 지금까지 지구상에 그런 게임은 없었어. 한국 말고 지구에, 지구에. 과연 스마일 게이트 운영자들이 계승에 대한 어떤 그 좀 반감도 줄이면서 리셋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짜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만약에 와우식으로 레이드 나올 때마다 기존 레이드 장비 끼고 거기 가가지고 여기 기존 장비 싹 버리고 이 레이드템 끼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거의 그냥 시즌제야 그냥. 야 와우도 솔직히 님들 확팩 나올 때만 하지 확팩 나오고 한 달 하고 접잖아 다. 여기 와저씨들 많죠? 여기 나이 많은 형들 많잖아. 와우도 그렇잖아요. 와우 확팩 나오면은 처음에 레이드 즐기고 거기서 돈 모으고 접거나 아니면 남아서 그냥 골드나 모으는 사람들? 이거 말고는 없거든? 계승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건 새로운 셋업이나 변화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게 좀 크지? 지금 뭐 악몽하고 뭐 얘네는 조금 늦게 나왔다 쳐도 뭐 사멸 뭐 이런 건 너무 오래 쓰고는 있어. 차라리 그런 거에 좀 변화 주는 게 낫지. 모드? 아야 참 씨랭 이거 진짜 모드 언제 나오냐? 저는 님들이 알다시피 나는 레이드 수직충이거든요? 태초의 선 보고 조금 마음이 바뀐 게 제발 랜덤 로아 디펜스 내주세요. 로렌디 나오면 진짜 자기 전에 딸깍딸깍 하면서 잘 수 있다고.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루토체스, 루타디 태초 정도면 성공한 컨텐츠냐고? 야 성 컨텐츠가 지금까지 유지만 되는 것도 성공한 거야. 솔직히 뭐 보상도 있어서 보상 때문에라도 한다고 쳐도 그 정도면 성공한 거야. 호불호가 갈려도 내가 지금까지 루스탁 하면서 수많은 이벤트 섬들을 봤는데 저 정도면 성공한 거야. 한우마탄 시련은 솔직히 아니 수바 야 한우마탄 시련 이야기는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수바 저번 로아운 때도 했는데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스마일 게이트 조금 저기 해야 되는 게 솔직히 조금 추정 좀 부릴게요 잠깐만. 아니 로아운이면 자 이번 여름 업데이트 로아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럼 여름까지만 하고 그럼 겨울 이제 가을 로아운 하면은 뭐 가을이 있다고 치면은 가을에 업데이트 할 것만 하지. 아니 수바 이거 로아운 1차 때 말한 3차 각성 지금까지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분량의 절반이 수바 한 3년 4년 걸리는 거야.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한 5% 정도? 그렇지 않나요? 이건 좀 줄이긴 해야 돼. 그러면 10분 컷이라고요? 아니 뭐 좀 잘 이야기를 해야지. 어허 음에 노노 곧 있으면 큰 거 옵니다. 김호 오는 중이에요. 발도듬 중이야 지금 로스타크. 지금 김호고 웅크리고 있는 거야. 슈퍼로켓 나간다 곧 있으면. 강선애미 MC만 해줘. 아니 근데 나는 지금 게임 회사들도 약간 좀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옛날 게임 유저랑 지금 게임 유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시절 30대 40대들은 게임할 때 그냥 운영자가 말하면 아 X같네 아유 또 뭐 이상한 패치하네 뭐 이러고 그냥 넘겼거든. 근데 요즘은 MZ세대다 보니까 진짜 막 좀 다르잖아. 이게 공격을 해버리잖아. 트럭 가버리고 막. 그러니까 나는 좀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대변인 아니 그냥 대변인이 회사를 실드 치는 그 대변인 말고 회사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대변인이야 원래. 그게 리사 같은 역할이 좀 필요해. 한두 명 즐기는 게임 업체도 아니고 무슨 진짜 몇만 명이 즐기는 서비스 업체인데 대변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난 좀 그렇게 생각을 함. 근데 그걸 강선이 형이 좀 잘했기 때문에 나는 금강선 디렉터를 되게 고평가했거든. 사실 대변인이 초반은 총알바디긴 해. 이다영 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어제랑 같은 옷이네요. 안 씻으셨나요? 죄송한데 어제랑 같은 옷 입으면 안 씻습니까? 몸은 씻어요. 그리고 내 옷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요. 옷 가지고 뭐라고 할 거면 옷을 살 돈을 주던가. 지금 이 옷 살 돈 한 푼 아껴가지고 방금 얼마 충전했어요. 난 진짜 내가 현실에서 옷 사는 것보다 게임에서 아바타 사는 게 훨씬 돈이 안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내가 오늘도 아침에 김밥 처먹었지만 이 새끼들은 이따가 명인의 허브 스테이크 캐릭별로 두 개씩 빨아요. 알아? 이 옷을 살 돈을 주던가.
아유 우리 비지엄 15,000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이다영 최신 동영상 창술사 망령회 때도 같은 옷이더라고요. 또 옷 가지고 있자. 야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 진짜 19금 걸고 복구 방송한다. 좋긴 뭐가 좋아요. 갑자기 뭐가 좋아요야 좀.